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 그리는 생태학자 최그린입니다. 저는 일러스트, 조류연구, 생태교육 세 가지 분야를 통해 새와 자연을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먼저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 탐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그림의 대상이 새가 되었고요. 새를 관찰하면서 탐조 일지를 기록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그런 그림을 단순화시킨다면 대중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새들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일러스트를 그리게 되었습니다. 앞서 제가 소개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류연구, 일러스트, 생태교육 세 가지 분야를 융합한 일들을 하고 있는 탐조문화 콘텐츠 제작소인데요. 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곳입니다. 우리나라의 도래하는 새들을 한 종 한 종 캐릭터로 소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. 생물 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을 상징하고요.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되새겨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탐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거든요. 그래서 보통 그런 탐조 활동을 집 안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. 캐릭터들과 함께 아 내가 이 새를 관찰했었지, 아 내가 우리 여기에 갔었는데 이 새들을 만났어, 너무 좋았지 라고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.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왔는데요. 학생들을 만나서 연수구에 있는 송도갯벌과 송도갯벌에 살고 있는 저어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. 먼저 송도갯벌과 저어새에 대해서 소개를 한 뒤에 캐릭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송도갯벌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송도갯벌, 내가 송도갯벌에서 저어새를 만난다면 어떨까? 라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게 캐릭터를 직접 꾸며보고 그리고 송도갯벌을 함께 표현해보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저어새 특징이나 생김새 이런 걸 배웠어요. 이렇게 저어새가 이렇게 불이 저으면서 하는 거 그 영상을 봐서 그거 어떻게 사냥하나를 봐서 신기했어요. 저어새의 정확한 특징을 잘 알게 되었고 이제 딱 저어새를 보면은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교육을 잘해주셨습니다. 아이들이 오늘 교육을 듣고 나서는 송도갯벌에 대한 애정과 저어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미 송도갯벌에서 저어새를 관찰한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못 본 친구라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상 속에서 새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눈을 감아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.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참새더라도 찍찍찍찍 거리면서 주변에 살고 있잖아요. 근데 만약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그 소리가 주변에서 나도 듣지를 못해요. 근데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잠시 동안만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가장 쉽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에게 새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라고 생각합니다. 새를 통해서 자연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개를 통해서 새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,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